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의혹 스모킹 건 될까입니다. 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과 자필 진술서 또 심지어 돈다발 사진도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정 회계사도 어찌 보면은 이번 의혹의 핵심 연루자 아닙니까? 예, 뭐 핵심 연루자보다는 오히려 뭐 설계자, 뭐 내지는 뭐 실행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이 정 회계사는 이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자이자 이 600억 상당의 배당을 받았다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잠적한 이 천화동인 그 4호의 소유자이자 이제 천억 원을 배당받은 이 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초기부터 주도한 인물로 이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녹취록 제출은 또 내부 고발로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도 양심 선언서 형식으로 해서 아주 이번 의혹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자수를 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는 걸까요? 마치 꼭 뭐 준비해둔 것처럼 녹취록까지 먼저 제출을 하고 말이죠? 예, 준비한 게 맞다고 봐야겠죠. 그 언론에 따르면 이 정 회계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 구조와 이제 수익 배분을 설계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남욱 변호사는 인허가 같은 이제 대관 업무를 담당해서 서로 이렇게 담당을 나눠서 이게 일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이제 갈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투자자 사이에서 이 수익 배분을 두고 갈등이 일어났고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불만을 표시하자 정액회사가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화를 녹음해 녹취록을 남기고 또 자료도 모아두었다는 겁니다. 네. 이는 나중에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이 자신의 주동자로 이제 지목될 것을 대비한 일종의 보험용이 아닌가. 그리고 수사가 개시되면은 이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뭐 최대한 협조를 하면은 차후에 이제 혐의를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네. 뭐 일단 이 자료들은 아무래도 정회계사가 만들어서 준비했으니까 아무래도 정회계사에게 좀 유리한 내용 위주로 좀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간도 좀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회계사가 회계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 준비를 할 때도 뭐 자금 흐름이라든지 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 그 녹취록 내용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녹취록이 19개라고 하는데요. 배당금 분배 내용이나 이제는 소유 구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차명 자금을 현실화하는 대화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개 파일 중에서 13번째 이제 녹음 파일이 중요한데 정의회사와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이제 김만배 씨 이렇게 3명이 대화를 한 내용이 녹음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 수익 배부를 논의한 것은 물론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돈을 전달해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또 포함된 걸로 또 알려졌고요. 검찰이 그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직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 녹취록이 결정적으로 보이는데 예. 앞으로의 수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수사의 핵심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이 컨소시엄 선정 과정과 이들이 거액을 챙긴 설계 과정에 외부 개입이나 특혜, 로비가 있었느냐 여부인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 의혹을 보면은 남욱 변호사는 이 국민의힘 청년,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과거 이제 그 전신이죠. 전신인 뭐 새누리당 여쪽에서 청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한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에 가까운 인물이고요. 또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이나 천화동인 1호 주주인 이한성 씨의 경우에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지사 측과 매우 가까운 인물입니다. 네. 이렇게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연루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이 사건은 여당과 야당 어디로 향할지 그 칼날이
아니면 둘 다 그 칼날이 향할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한 자료 그리고 정액에서의 진술과 녹취록을 통해 좀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유동규 전 사장과 이한성 씨의 진술이 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과연 여당과 야당 어디로 칼날이 향할지 그게 이제는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10월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입니다. 자, 정부가 10월 말경부터 10월 말경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고 또 단계적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이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월 중에는 전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이 집단 면역도 형성이 되니까 이를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 소위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미 예상이 됐던 건데요. 이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접종 완료율 목표가 달성되는 10월 말을 전환으로 해서 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면역 형성을 위해서 또 2주가 소요되니까 실제로는 11월 초가 되면은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적응될 걸로 생각한다 라면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임박했음을 또 미리 알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친 후에 지금 그 하루 확진자 수가 계속 2천 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위드 코로나 추진 의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예, 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했던 그 토론회에서 한 기자가 지금처럼 3천 명대 확진자가 나와도 추진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권 장관이 현재 의료 대응 체계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죠. 3천 명대라도 그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을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건 뭘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에 주된 내용은 역시 거리두기 완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 다중 이용 시설 영업 제한에 단계적 회복이 검토될 거고요. 또 오후 10시로 규정된 영업 제한 시간을 또 자정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백신 패스 도입도 논의의 대상인데요. 이 백신 패스가 뭐냐면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 같은 겁니다. 네. 이미 뭐 독일, 덴마크,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백신 패스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이나 모임을 허락하면서 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요. 동시에 백신 접종률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 백신 패스 적용에 대해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저 역시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좀 이렇게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백신 패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서 미국 제약업체죠. 화이자가 먹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개시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이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가정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2,660명을 대상으로 임상 이상에 들어간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 치료제는 이제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음을 인지한 이 초기 환자들을 위한 건데요. 네. 이 독감으로 치면 이 타미플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알약이다 보니 이제 복용이 쉽습니다. 그러니 상용하면 되면은 이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사전 예방하고 만약 감염 증상이 나타나도 이제 치료제로 중증 진행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것만 이제 상용하면 되면 위드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뭐 우리 인류에게는 대단히 좀 뭐 희소식이죠.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도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 예. 너무나 반갑게 들립니다. 예. 그러게요. 하루빨리 좀 그 날이 제발 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